안녕하세요. 오란베필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중급 오너 가이드를 해볼 거예요. 인형을 몇 살에 처음 구입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혹은 나이에 상관없이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호하는 인형의 키와 스타일이 각각 다 다를 텐데요. 저의 경우에는 고등학생 때인지 대학생 때인지 그때쯤 처음 구간을 구매했었는데요. 이 아이가 바로 저의 첫 구간이랍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성숙한 체형의 인형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스딩이가 정말 멋있어 보였지만 스딩이를 구매하기엔 학생 신분에 너무 부담이 되고 크기도 부담되고 해서 엠딩이를 구매했었는데요. 요즘에 점점 어린 나이의 친구들한테 인형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유딩이 사이즈 27cm짜리의 USD 사이즈가 가장 인기가 높긴 한데요.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큰 인형을 선호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고민하는 게 과연 스딩이를 살 것인가, 엠딩이를 살 것인가, 아니면 유딩이를 살까, 포켓 사이즈를 살까, 이런 사이즈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성숙한 바디를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처음부터 SD 사이즈가 눈에 띌 거예요. 가장 사고 싶기도 하고 가장 비싸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가장 비싸고 무겁고 옷도 비싸다. 사실 옷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은 디자인의 옷을 만들 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스딩이 옷이 가장 만들기가 쉬워요. 인형 옷 중에서는. 하지만 문제는 이제 키가 커짐에 따라서 같은 디자인의 옷을 만들 때도 스딩이 옷은 조금 더 디테일을 준다거나 작아진 사이즈일수록 디테일을 하나씩 없애는 식으로 그렇게 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형 옷 가격이 같은 디자인일 때 뭐 사이즈별로 몇천 원씩 혹은 뭐 만 원씩 차이 나기도 하죠. 그래서 스딩이를 구입하면 인형 값도 우선 비싸지만 인형 옷이나 물품을 구할 때도 조금씩 더 비싸집니다. 그리고 물건이 없어요. 하다못해 이런 의자도 스딩이 거로는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키가 크고 성숙한 바디에 리얼한 인형을 혹은 이제 꼭 끌어안을 수 있는 키가 큰 인형을 좋아하지만 금액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엠딩이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이유 때문에 첫 인형을 엠딩이로 드렸었고요. 엠딩이가 정말 사이즈가 여러 가지라서 이렇게 성숙한 체형의 MSD 사이즈 바디가 있는가 하면 가슴이 없고 허리도 더 통통하고 머리도 더 크고 그래서 애기애기한 얼굴에 뭐 앙팡 바디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키는 같지만 비율이 다른 인형들이 많기 때문에 같은 MSD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몸매의 MSD 인형 중에서 마음에 드는 아이로 구입을 하게 되겠죠. 생각해보니까 큰 인형을 사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될 때 MSD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더라고요. 왜냐면 같은 40cm대의 MSD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정말 귀여운 바디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성숙한 체형의 바디도 있으니까요. 제가 어느 영상에서 부채관절 인형의 가격은 키 1cm당 10,000원씩이라고 계산하면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27cm 정도인 유딩이가 보통 메이크업 포함해서 27만원 전후 혹은 20만원대 후반 정도 하죠. 그리고 바니 사이즈 아이들이 키 35cm에 29만원이고요. 스딩이들 키가 60cm가 넘어가고 금액도 대부분 60만원이 넘어가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이긴 하죠. 그렇다면 키가 42cm에서 43cm 정도인 MSD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예상외로 저렴한 엠딩이들이 많더라고요. 메이크업 포함했는데도 30만원대 후반, 그러면 키 1cm보다 더 저렴한 거죠. 오히려 스딩이들 60만원이 넘어가는데 엠딩이들은 40만원 전후로 구입할 수 있고 또 성숙한 체형의 바디라서 마음에 드는 바디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MSD 사이즈면 책상이나 뭐 침대에 올려놓기에도 부담스러운 사이즈가 아니고 이렇게 뭐 두세 채를 들고 다녀도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MSD 사이즈가 여러모로 편할 것 같더라고요. 물론 무거워도 상관없고 자리를 많이 차지해도 상관없고 키가 크고 가격이 비싸도 상관없다면 스딩이를 추천하겠죠. 누구나 갖고 싶을 거예요, 그거. 근데 사실 저도 스딩이 데리고 어디 한번 나가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MSD 사이즈가 요즘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처음으로 협찬받았던 엠딩이 유리와 최근에 협찬받았던 나디아도 사이즈가 정말 크기에 비해서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엠딩이 데리고 다니는 것도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원래는 유딩이들만 데리고 다녔거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건 아직 MSD 사이즈 물품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저희도 신상품 만들어서 올리고 나면은 엠딩이는
엔딩은 안 나오나요? 엔딩에 남아 한복은 안 나오나요? 막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때마다 네, 다음 행사엔 꼭 만들게요. 다음 행사엔 꼭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1년째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제 정말로 여러 가지 만들 각오를 하고 또 우리 엔딩이들에게 예쁜 옷을 주기 위해서 MSD 사이즈도 많이 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MSD 남아 바디가 없기 때문에 아마 MSD 남아 사이즈 옷은 아직 조금 더 기다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이가 남아 아니냐고요? 물론 저희 모란텍 설정상에서 남아이긴 하지만 그 앙팡 바디처럼 가슴이 없는 타입의 여아 바디예요. 이런 말 해도 되나? 원래는 제가 예전에 여아 바디로 구매했던 아이인데 가슴이 없는 타입의 약간 어린 체형이기 때문에 엔딩이 남아가 없어서 저희 모란텍에서는 남아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40cm급의 다른 정상적? 보통엔 MSD 사이즈 남아가 없기 때문에 남아 의상은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여아 옷은 좀 더 제작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서프에는 엔딩이 한복도 대량 준비해 갈 거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중국 오너 가이드 처음 시작하면서 MSD 사이즈 추천을 해드렸어요.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아무래도 가슴이 있는 MSD 사이즈까지는 선호하지 않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어릴 때부터 바비 인형 좋아하고 글래머러스하고 철이 잔록하게 들어간 몸매가 아주 끝내주는 그런 인형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엔딩이가 이렇게 성숙한 바디로 나오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어린 타입의 이런 통통한 바디들도 매력이 있습니다. 중국 오너 가이드에서는 초보가 다루기 힘든 점들을 주로 다뤄볼 예정이에요. 혹시 평소에 알고는 있으나 직접 해보지 못했던 다소 어려웠던 부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 채택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댓글 많이 기다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